사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연결될 때만이 비로소 참 존재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인간에게 제시된 인간의 목적이며 우리가 반드시 도착해야 될 종착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현실은 그 온전한 인간성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 연합 속에서만이 진정한 천국의 맛을 느낄 수가 있으며, 형제들과의 그 연합 속에서만이 진정한 천국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드러난 원리고 기쁨의 근원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타인을, 상대방을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대상이 없는 즐거움은 혼자만이 느끼는 그 즐거움은 타락된 자기 사랑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그런 사람들은 그게 자기 사랑이 아니고 그 자기 속에 일어나는 느낌들에 대한 집착일 뿐입니다.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또 나옵니다. 상습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그죠? 2장 1절하고 연결해 볼까요? 2장 1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2장 1절 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신자가 죄를 범하게 될 때, 형제를 미워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렇지요. 내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그 죄는 사라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상습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본다. 그 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며 느끼는 우리 육신적으로 느끼는 사랑, 소망, 욕망,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에 의해서 그 기쁨이 우러나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상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나의 형제죠. 거기에 대상에 집중하게 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증폭한다.